전일 특징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크게 저기 그 순매매 동향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삼성 SDI가 제일 위에 있군요. 562억 순매수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KB금융 이런 순으로 순매수가 됐습니다. 순매도한 종목은 LG화학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매 방향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군요. 1,50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롯데케미칼, 한화, SK하이닉스 이렇게 순매도들이 나와 있고요. 순매수 많이 한건 아닌데요. LG전자와 LG화학,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정도가 보이네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특별한 매매가 보이진 않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해서 의미 있는 매수를 좀 보였네요. 어제 코스닥에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한 9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삼성 SDI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서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제일 밑에 다섯 번째로 들어와 있는데, 삼성 SDI는 479억, 셀트리온은 422억, 셀트리온 제약은 297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92억, 그리고 LG전자는 223억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간단히 차트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인데요. LG전자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주가가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예, 뭐 이동평균선들의 일단 움직임도 양호하고, 다만 이제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열 기미를 좀 보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셀트리온 형제들은 차트가 비슷하군요. 고점을 종고점을 벗겨야 되는데 거래가 좀더 붙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그나마 움직임이 제일 나아 보이는군요. 여기도 이제 상승한 이후에 과연 이게 상승 패턴형이 완성되는지 패턴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좀 낮군요, 그죠? 나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크게 움직였던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가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삼성 SDI는 자, 요것도 이제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급등한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뭐, 종국에는 좀 뛰어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제일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부광약품입니다. 야, 부광약품이 ETF들을 뛰어넘어서 두 번째로 들어왔군요. 신풍제약, 대웅제약, 대웅, 그리고 삼성 SDI,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그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지홀딩스와 셀트리온 제약, 빅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LB세미콘, 유지랩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래가 잘 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시장 중심에 있는 거니까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 추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